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의 소셜미디어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SNS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시험에서 답변하실 때는 소셜미디어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mostly use the internet for? Doing online shopping, using social media. 인터넷을 다음 중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온라인 쇼핑하기, 소셜미디어 사용하기. 첫 번째인 온라인 쇼핑하기는 이 영상의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 온라인 쇼핑 장점을 다뤘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답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셜미디어 이용하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 소셜미디어에 올린다. 여기서 소셜미디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줄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올리는 목적이 뭘까요? 다 공유하려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to share them with my friends 이렇게 붙여줄게요. 첫 번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사진, 동영상을 내 소셜미디어에 올린다. 내 친구들과 쉐어하려고. 두 번째, 그러면 친구들이 내 소식을 알게 된다. 세 번째, 그러면 나는 그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 아이디어를 묶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메신저 언급을 해줄 거예요. 소셜미디어에는 메신저 기능 있는 거 아시죠? 때때로 나는 소셜미디어에서 메신저를 이용한다. 친구들과 연락하고 커뮤니케이트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I mostly use the internet for using social media. These days, I post pictures and videos on my Facebook and Instagram to share them with my friends. Then they can get to know what happened to me and we can keep in touch with each other easily. Sometimes I use a messenger on social media. It's convenient to contact my friends and communicate with them.